영수증 한 장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아니 무슨 뜬금없이 100만 원? 영수증 한 장으로 어떻게 100만 원이 생겨?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여름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이제 여름휴가가 거의 끝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연휴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소식이냐 하면 영수증 한 장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뜬금없이 100만원? 영수증 한 장으로 어떻게 100만원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영수증 한 장으로 100만원씩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클릭 클릭! 영수증 한 장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생소비복권인데요. 여러분 상생소비복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상생소비복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 주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동안 영수증으로 추첨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도와드리고자 단기간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해요. 상생소비복권, 영수증이 복권이 된다고 돼 있죠.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주고요. 7일간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사용한 영수증을 응모를 하시면 추첨을 해서 여러분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고 최대 지급 금액이 12억이라고 해요. 응모 대상은 국내 통장 보유 및 발행이 가능한 개인, 전 국민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응모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7일 동안 딱 7일간 동행 축제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 장소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판매점, 식당이나 가게, 점포, 상점에서 사용한 것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 및 유흥업소, 콜라텍 등 소상공인 정착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단순히 어디가 정확히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 제외 업종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직접 보시면 지금 보통 사행성, 도박 이런 거 당연히 누구나 봐도 사용하면 안 될 만한 그리고 여기 그 중에 하나 약국, 한약국에서도 사용한 영수증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구나 봐도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사용하신 거는 제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쇼핑한 것도 제출이 어렵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사용한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첨금으로는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10만원 이렇게 100만원, 50만원, 1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작지 않은 금액이 당첨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응모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방법은 첫 번째는 식당, 가게, 점포, 상점, 전통시장 등에서 3만원 이상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셨으면 영수증은 꼭 챙겨 놓으셨다가 컴퓨터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휴대폰으로도 접속을 하셔도 돼요. 상생소비복권.kr로 접속을 하시고요.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벤트 응모를 하게 되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응모 완료라고 카카오 알림톡이 온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는 응모를 했는데 카카오톡 알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말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서 개별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영수증은 한 개당 한 번만 응모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출력한 개인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만 응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구매 영수증, 전자영수증, 법인카드 영수증, 가맹점용 카드 영수증,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응모 및 당첨이 제한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한 영수증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수증 한 개당 한 번 응모할 때 3만원이면 된다고 내가 만원을 세 번 한 걸 합쳐서 3만원을 하시면 안 되고 꼭 3만원 이상 딱 한 영수증만 응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정등록 시에 당첨이 취소된다고 하니까 꼭 유의하세요. 그리고 입력한 정보랑 영수증 사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도 당첨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 후에 당첨자 정보를 7일 이내 미기재하면 당첨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죠. 제가 영상 더보기란이랑 댓글 고정으로 요거 참여 홈페이지를 남겨드릴 텐데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상생소비복권.kr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간단한 인적사항을 먼저 적으시고 그리고 영수증 정보를 간단히 또 적으시고 영수증 사진만 업로드를 하면 끝이에요. 혹시나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응모기간 전이어서 응모가 안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9월 1일부터 응모 가능이라고 적혀있잖아요. 클릭을 지금 해보시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참여는 22년 9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뜨죠. 그래서 지금은 응모가 안 돼요. 딱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9월 1일날 사용한 영수증은 9월 1일날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9월 1일부터 7일까지 여러 번 살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러시면 모아두셨다가 7일날 한꺼번에 입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생소비복권은 넛지 효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넛지란 팔꿈치로 옆구리를 실짝 찌른다는 뜻인데요. 강요하지 않고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권에 당첨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소상공인 시장에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영수증 한 장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뭐 사면서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버려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받아서 쓱 보고 그냥 버렸거든요. 근데 요거 버리기 전에 이 기간 동안만은 9월 1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만은 버리지 말고 남겨뒀다가 저희도 꼭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추석 선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전통시장이나 여기에 해당하는 식당 점포 등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3만원 이상 결제를 하게 되면 영수증 꼭 챙겨 놓으셨다가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여러 사람한테 선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꺼번에 결제하셔서 한 번만 응모를 하는 게 아니고 팁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한꺼번에 결제하지 마시고 3만원 이상씩이면 몇 번에 나눠서 결제를 하셔갖고 영수증을 챙기셔갖고 따로따로 응모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첨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사용하신 영수증 꼭 챙기셔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100만원 당첨되시는 분들이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당첨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당첨 안 되더라도 소상공인분들을 도울 수 있고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응모하는 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5분만 투자하시면 응모가 간단히 끝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달그닥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